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인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지프의 레니게이드 2.4 론지튜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 35,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관리하기도 쉽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은색 색상의 차량이고 저와 같이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우선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제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각형, 예, 약간 직각을 예, 표현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 전 차주분도 이제 여성분이 타고 다니시던 차량인데 예, 여성분이 타고 다니신 차량답게 키로수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 그리고 외관 상태에도 어디 뭐 문콕이라든지 돌빵 이런 거는 전면부에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그릴과 범퍼라인 아래쪽 가니쉬 쪽 살펴봐도 네, 흠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프의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녀석입니다. 크기 자체는 작아졌다고 한들 네, 지프만의 약간 투박한 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헤드라이트 컨디션 또한 백화현상 깨짐, 습기 이런 것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측면부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요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색 틀림, 단차 요런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외관에 그 흔한 문콕 하나까지도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 휠에는 이런 뭐 약간 뭐가 묻어있기는 하지만 요런 것들은 다 지워지는 것들이고 그 외에 휠 쪽 기스는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또한 약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앞쪽 휠과 마찬가지로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시다가 올해 이제 뭐 장마철이나 이제 겨울철 되시기 전에 교환을 해주시기를 예, 권장드리고요. 이어서 후면부 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가 더 이렇게 직각으로 확 그냥 떨어지는 라인이죠. 약간 레이처럼 완전 그냥 깍두기 모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차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보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성비 좋고 여성분들 크기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트렁크 공간 열어서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적지만은 않아요.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 없을 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 6대4 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트렁크 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순정 매트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네,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져 있고 뒷범퍼 쪽 아래 가니쉬도 네, 흠집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또한 문콕 1절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특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안타깝게도 이 차량 네, 직물 시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가죽은 따로 씌워져 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매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매트는 이렇게 코일 매트로 전 차주분께서 알맞게 시공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더운 지방 이런 기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가죽 시트 옵션을 많이 추가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타는 거긴 하지만 네, 미국의 이제 정통적인 감성은 직물 시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2열 공간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우선은 휘발유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하게 시동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앞쪽 키로수 35,7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핸들 커버로 이렇게 씌워 놓아서 핸들의 사용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사용자 설정 버튼 및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 내려와서 센터페이셔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내비게이션은 따로 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고, 그렇지만은 여기 위에 있는 조그만 모니터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작동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뭐 블루투스라든지 네, 그리고 라디오 뭐 여러 가지 등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디오 볼륨 소리는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더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렇게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시고,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그리고 이제 USB 억스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 두 개 이렇게 앙증맞게 약간 사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열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협소한 차량이죠. 이렇게 손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인데, 뭐 간단한 이제 뭐 동전 같은 수납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선루프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네,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루프 열고 닫을 때 네, 잡소리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들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차량 엔진 소리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셨는데, 아직 예열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을 들려주고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한 휘발유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 성능 기록 구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는 완벽한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지프의 레니게이드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